여기 꼬미면 이제 마무리 지내야 되네. 됐죠? 띠라리라라. 이거는 그냥 3면은 불어도 돼. 물결에 꺼져. 이제 끝날 판이지. 잘해야지. 물결에 꺼져 가네. 아, 또 꺾어지나? 이제 요거 하나만 꺾었어요. 자, 하나도 안 꺾었고, 또! 요거 미파미로 꺾고, 요거 그냥 나가고. 자, 어쩔 수 없이 한번 표시해볼게요. 요거 미파미로 꺾었고, 한번 꺾어도 되고, 이거 꺾지 말고 요거 꺾어도 되고, 요거 두 번째로 꺾고, 요거 끝날 때 시역으로 요거 한상관이니까 요것도 따다당 더블 클릭하는 거 요것도 꺾고 세개다 꺾어도 상관은 없고 너무 많다고 그러면 좀 줄일 수 있지만 다 넣지 이게 멋있으면 세개다 넣으시고 너무 많다 치면은 요것만 넣어보지죠. 요거 조심하셔야 돼. 요거를 많이 열으면 도샴피져 버리잖아. 이거는 이게 도 꺾을 때이 사이즈를 그걸 꺾는 거잖아.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없다는 얘기지. 내려오는 거는. 요거 2mm만 잘해야 돼. 이건 진짜 2mm. 진짜 2mm 틀리면 안 돼. 아, 요거 마지막에 안 꺾어도 돼. 아, 요거 하나만 넣어도 돼. 이쁘잖아. 요거. 누가 말씀해 주실 거야. 야, 오석근이 고기 앞대가리 고거 잘 꺾더라. 그러면 그렇게 이름 팔려도 돼. 뭐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는 모르지만. 요거 꺾으셔도 되고, 요거. 끝나는 한음 상관이니까. 자, 이거 이제 1, 2절을 또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. 안 보고 해는 것이 박자가 조금 틀릴지도 모르고, 음정이 틀릴지도 모르나,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보고 하고 하는 것이 음악이에요. 음악답다 이거지. 음악답단 얘기지. 안 보고 해야지. 그죠? 자, 안 보고 해야 내가 어디서 이렇게 몸을 흔들지도 알고 꺾을지도 알고 비브라토를 깊게 넣으나 조금 약하게 넣으나 하는 것이 자꾸 안 보고 해봐서 몇만 번, 몇십만이나 뻥이고 뭐 우리는 거의 몇만 번씩은 했으니까 계산하면 몇만 번 나와요. 그러니까 몇만 번을 했으니 좀 어느 정도는 들어왔지. 그렇지만 내가 잘못 숙달이 돼가지고 노래가 엉키고 막 잘못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초보 분들께서는 저기 꺾어도 되네 하고 그런 걸 한번 쪽으로 눈치를 한번 배우시면 되지. 계속 안 보고 하겠습니다. 박자 틀리는 것도 이해 좀 해주세요.
끝내죠 뭐. 끝내는데 왜 쉬어야 돼? 왜 쉬어야 돼? 뭐 샵 세 개는데 스케일이 안 맞는다. 그러면 뭐 D 마이너하고 뭐고 샵 하나짜리 같은 거 쉽잖아. 뭐 진행이 문패도 번지수도 뭐 산노을의 두둥실 꿈꾸는 백방 이런 거는 멜로디 진행이 굉장히 간단해요. 그런 거부터 자꾸 외부로 태서 반주가 나오면 반주 하고 내가 노래가 생각이 나잖아. 삼다 돌아 그러면 삼이 이게 라가 딱 잡혀야 돼. 이게 스케일 연습하면 그게 잡혀요. 삼자 봐. 빠바비비밤 빠바비바바 빠바바비밤 빠바바바바 아, 이거 또 잘난 체하네. 잘난 체지. 잘났으니까. 많이 불었으니까 잘났을 거 아니야. 몰라 사람 때문에. 말로 우리는 돌아가면은 손가락이 돌아가. 따다디디 이란 따라디라디 우리가 무슨 뭐 작곡을 한다. 그럼 뭐 머리에서 딱딱딱딱딱딱 그러면 뭐 악보를 옮기면 따지고 뭐 작곡이지. 우리도 좀 해봤어요.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 주던 그대의 따사도 옛날에 들은 뭐 작곡도 해보고 뭐 좀 줘보기도 했는데 그게 되나 아무나 안 되지.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 돌아가고 머리에 생각이 되면은 된다는 얘기요.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 그 뭐 식당에 뭐 저 가게에 왔을 때 노래를 그 사람 모르면은 뭐 노래 물어본다는 얘기요. 그러면 그 사람 일본 노래로 뭐 오래와 옛날에도 얘기했어. 가모라노 그러면 그거 탁 잡고 시마이나 탁 잡고 나가는 거야. 야, 이거 한국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막 놀래고 그랬다. 일본 사람 악바다도 악사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감탄도 준 적이 있어요. 감명을 준 적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주창하는 건 안 외면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. 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외우지 않으면 안 돼. 나쁜 말로 여기 프로분들이라고 해도 돼. 같이 연주하는 분들이 있어. 밑에 프론타가 있어. 텔레비. 아이고 내가 넘어온다. 그거 끝까지 보는 프로가 있어. 끝까지 다 봐. 내가 악보 안 보면 안 되거든. 그때 요거 보느라고 이게 놓치는 게 많죠. 에? 보느라고 놓치잖아. 삼다도라. 바파라시. 도미도시 아 폼 잡아도 돼. 악보 보고 담다도라 이거 보다 내가 노래를 완전히 알고 리듬을 탈 경우에는 삼다도라 라에서 약간 치고 올라갔잖아. 자기도 모르게 앵 제주에는 제주에서 비브라토 한 두 번 들어갔어. 이게 악보 보면 죽어도 생각이 안 난다 이거야. 내가 막 너무 설치고 흥분됐는데 아마추어고 뭐고 악보 외지 않고 무대 올라가서 폼 잡으면 그 잘못된 거야. 우리가 내가 학원을 합니다만 여기 무대에 가서 이렇게 뭐 발표회를 해 한 달에 한 번씩. 그거 이제 침질 맞게 자꾸 뚜껑 닫고 아유 안 돼요. 그러면 틀리게 내비둬. 아, 뚜껑 닫고 자꾸 틀리세요. 안 틀리려고 한단 말이야. 그럼 뚜껑 닫고 하는 거야. 그 뚜껑 닫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학원에는 거의 70-80%야. 안 봐. 못 보게 하니까. 개수를 많이 하지 말란 얘기야. 적은 곡이라도 15곡만이라도 5곡은 달달달 외워서 안 보고 하셔. 나머지 10곡은 봐도 돼. 5곡을 달달달 외우면 나머지 6-7곡이 자꾸 안 보게 돼. 어떤 사람은 수첩에다 2, 300곡, 300곡도 넣는 사람이 있어. 내 이름도 아니죠, 뭐. 춘자 들어가는 이름인데, 그 냉기느라고 300곡이 넘어. 진짜 거짓말이면 안 되지. 아주 색
까맣게 써놓고 이건 키가 뭐요 이건 뭐요. 검찰청 다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신 양반이요. 잘하지. 무대 올라가서 별로 안 된 사람 보고 한 세 곡만 하시오 그러고 나이 든 사람 악보 안 보고 시켜놓은 사람 보고 그분하고 싸움 붙죠. 그분은 한 5년 불었어. 똑같은 뭐 산나울에 두둥신 했어. 누가 잘 부느냐. 한 6년 부르고 악보 보면 그냥 도가 크게 하는 분하고 한 3개월 했는데 안 보고 꿈꾸는 백마강하고 내 마음 별거 같이 했어. 둘이 딱 붙었어. 그때 관객이 점수를 누구한테 주느냐. 안 보고 했던 그 운자 들어가는 그분한테 점수를 준다는 얘기야. 간혹. 자, 춘자 들어간 사람의 이 노래는 악보 보고 왼발 같이 발 들고 폼도 잡아. 잘 불었어. 박수 했어. 아니 나도 18번이 내 마음 별같이 베끼는데 이거 같이 해도 돼요? 하세요. 나는 이제 싸움 붙이려고. 춘자 들어가시는 분들도 운자 들어간 이 양반이 틀림없이 이길 줄 알고 3, 4개월인가 그거밖에 안 됐어요. 그렇게 나이도 많으신데 음악성이 참 저, 음악성이 좋으시더라고. 춘자 들어간 사람이 이제 박수 많이 받고 뭐 검찰청 뭐 그냥 무슨 아주 높은 사람은 아닌데 뭐 사무장계 도파 또 사람이 높고 그냥 또 지위가 있으면 이 박수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. 목소리도 커지고 아 잘하셨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높거든. 아 뭐 지위도 높고 그냥 검찰청에 나가니까 아이게 문 대통령 오면 박수를 이렇게 치나? 안 치잖아. 그들이 이렇게 치면 잘못된 거요. 김정은이 지나가봐 손뼉에 불 안 나면 죽어. 사형당해 그 다음날. 아시겠어요? 곽수 너저러게 쳤다가 죽은 사람이 우리가 뉴스도 봤잖아. 그 사람이 조금 또 말 많다. 그 뭐 지위에 사람이 간사실은. 나중에 운자 들어가는 사람은 악보를 안 봐. 그냥 반응냥 내가. 그러니까 이 사람은 라라라라 애드립도 없지만 홀에서 넣는 거 가르쳐줬거든. 좀 시원찮아도 거기다 따다당 쳤어. 똑같이 박수는 먹고 어 잘 부네 우리 누구 어느 선생님도. 끝나고 다 이제 태우면 야씨 그 춘자 들어간 사람에서 이 사람이 진짜 잘 불더라. 진짜 잘 불더라. 그거 왜? 그래서 내가 얼핏 얘기한 거지. 악보 안 보면 잘 불어요. 춘자 들어간 사람이 저시오 그 말은 할 수 없지. 그 양반도 학원생이고 나도 학원 나자도 그 성질 돋구면 학원 나갈 거 아니야. 다 좋은데 안 부르면 이게 폼 잡는 게 제대로 음이 나온다니까. 또 오늘 말 많았네. 그러니까 안 보고 하시는 게 참 좋아요. 안 보고 피바리 하소 연애 노래 똑같이 나가잖아. 악보는 악보를 보면은 이렇게 멋있게 한다고 했지. 악보 안 보는 사람은 그냥 노래대로 넘어가야지. 꼭가야지. 악보를 안 보야 돼. 다 또 너무 이거는 뻥이 아니여. 악보는 진짜 안 보셔야 돼. 오늘 삼다도 이거로 끝내겠습니다. 내가 이렇게 악보를 뭐 꾸밈음 하고 뭐 따디다 따다다 그걸 많이 헷갈리는데 그거 이해 좀 해주세요. 오늘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이렇게 꺾는 노래 하나 더 있어. 천연온군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렇게 그건 스윙인데 또 그것도 바깥에 이렇게 꺾어져요. 그것도 샵세계들한 거 하나 더 모셔드리겠습니다. 자 끝내겠습니다.